이 세계가 이제 타이타닉호로 가고 있지? 네. 타이타닉 시대는 갔어. 신인은 카파시아호가 와 있지? 네. 나는 잠자야 되겠나? 나는 안 자요. 깨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역사는 종교가 무너지면서 신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이것이 신인이 나타나는데 일가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치명타를 줘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가 제일 싫어하는 법들이 전 세계에서 통과되고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종교는 전부 다 내리막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평준화되어 버리면서 거기에서 초종교가 우뚝 나타나는 거야. 초종교가 나 초종교요 하고 나타나면 반가워하겠나? 블루유가 먼저 엑스트라 역할을 딱 해줘. 아, 내가 엄청난 기술자야. 그러면서 신인이 등장하는 거야. 블루와 시대가 이렇게 오면은 여기에 가장 특징은 종교가 무너져 간다는 거야. 이제 앞으로 역사는 종교가 무너지면서 신인이 등장하는 거야. 종교가 무너진다는 것은 지금 서양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일치하는 게 나오고 있어요. 뭐죠? 그것도 일종의 엑소더스나 마찬가지지? 그게 뭐가 있죠? 지금 종교가 무너지는 것이 포괄적이라고 앞에 붙죠? 저게 미국에서 만든 법인데 우리도 저걸 만들어버렸어. 우리 국회도 통과했어요. 기억납니까? 저 법은 차별금지법인데 포괄적이라고 앞에 붙어 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게 통과된 날짜를 내가 모르겠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 미국도 통과되고 우리도 통과됐어요. 이거는 뭐가 여러 가지 있냐.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야. 성소수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동성연애 자유화야. 아, 그래 안 그래요? 동성연애도 자유화하고 종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미국이 시행하고 우리도 시행되어 버렸어. 그러니까 종교단체들이 만든 학교에서 기독교 단체가 만들었으면 기독교 단체 만든 학교에서 애들 예배를 볼 수 없어. 무슨지 알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각 학교가 옛날에 예배를 봤어 안 봤어요? 주기도문을 외우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 하면은 교장이 구속돼. 무조건 구속이야. 왜? 그게 이슬람에서 유학온 애도 있고 한국에서 가서 불교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유대교도 있고 여러 수천 개 종교가 있는데 누구가 기독교 재단이 만든 학교를 해서 왜 예배 보냐? 이러면 그게 금지시키는 법이야. 이게 우리나라도 미국도 이게 다 통과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션스쿨에서 예배 못 보게 돼 있어. 알겠죠? 이제 미션스쿨이라는 말은 할 수 있겠지. 그러나 거기서는 모든 다른 종교를 믿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애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의 치명타를 줘버린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전 미국의 학교는 수업 시작 전에 예배를 했는데 간단하게 그 주기도문 이런 걸 못하게 돼버린 거야. 알겠죠? 뭐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애들이 반발이 이미 거세져가지고 종교를 애들 교육에 하지 마라. 이렇게 돼버렸어. 알겠죠? 그 다음에 성소수자 차별금. 이것도 성차별을 마음대로 못하게.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동성연애를 갖다가 그냥 합법화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가 제일 싫어하는 법들이 전 세계에서 통과되고 있는 거야. 안 그래도 신도가 없어져 가고 있는데, 국가마다 그냥 기독교를 박해해버린 거야. 법적으로, 법률로. 그냥 박해하는 게 아니라 법률로 그냥 탁 못 박아버렸어. 그러니까 이 전국의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아. 아무리 데모를 해도 안 되는 거야. 무슨 이해가죠?
이 이른 법률이 20년 9월 21일 전날 통과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종교는 전부 다 내리막길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신인이 등장하는 거야. 알겠죠? 에?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평준화되어버리면서 거기에서 초종교가 우뚝 나타나는 거야. 그게 초종교가 나 초종교요 하고 나타나면 반가워하겠나? 블루유가 먼저 엑스트라 역할을 딱 해줘. 알겠죠? 아, 내가 엄청난 기술자야. 알겠죠? 블루유가 먼저 살짝 가서 맛 좀 보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어머니의 초유 맛입니다 이러거든. 그 블루유 맛이 어머니의 초유 맛이야. 애를 낳았을 때 첫 번째 첫애를 낳았을 때 첫 번째 나오는 젖이야. 그래서 달쩍지근해져. 들쩍지근하면서 먹을수록 땡기는 거야. 이게 양을 초과하게 돼. 맛이 은근슬쩍 먹은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애가 엄마 젖을 계속 빠는 거야. 죽기 살기 빠는 거야. 왜? 먹긴 먹었는데 먹은 것 같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죠? 톡 쏘는 맛이 있는 게 아니라 들쩍지근. 이러니까 이게 냉장고에 있으면 좀 화끈한 맛이라도 있잖아. 이거는 상온에 있으니까 미지근하면서 들쩍지근. 그게 엄마 젖맛을 냉장고 넣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엄마 젖을 여기다 달고 다니니까 미지근하지. 미지근 들쩍지근. 똑같아. 그래서 그게 어머니의 초유 맛이야. 내가 알려주죠. 어머니의 젖을 태어나자마자 이러면 젖맛을 몰라 여러분은. 그걸 첫 애를 낳은 여자의 첫 번째 젖맛이 그 맛이야. 그걸 내가 알려주는 거야. 먹어보고 아는 게 아니야. 안 먹어봐도 알아. 내가 알려주지? 그러니까 이게 이 법이 나올 때 불로유가 나와. 신기하죠? 비슷하죠? 2020년, 그죠? 뭐 이게 나온 다음에 내가 나오잖아. 불로유가 딱 나와서 불로유 맛 좀 보세요 하고 썩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슬슬 불로유를 알게 돼. 그러면서 나는 거기에 역풍을 맞겠지? 저런 미친놈이 나 우유가 안 썩다니 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면서 하늘궁이 알려지겠죠? 그러면서 저게 뭐냐? 이래가지고 캐션 마커야. 사람들한테 캐션 마커 딱 생기죠?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실험하는 데가 많잖아. 근데 지가 해보면 돼, 그냥. 실험실 갈 것도 없어. 딱 허경이 이름, 에이, 이거 뭐 이름 쓰는데 힘도 안 들고, 에이, 써놔봐. 그러니까 안 썼네. 그래서 초조한 마음으로 맛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데 마누라 발작 소리가 나네. 이거 웬일이야? 빨리 숨기고. 그 몇 번 시도하다가 마누라 없을 때 그걸 딱 마셔보니까 맛이 기가 막히네. 아, 맞아, 맞아. 그 다음부터는 마누라만 없으면 가서 마시는 거야. 그러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 하냐. 야, 이걸 우리 어머니도 좀 먹이고. 어머, 내가 이 몸이 이렇게 좋아졌네. 근데 하필은 마누라, 여보, 당신 얼굴이 그렇게 좋아졌어? 아, 몰라, 왜 좋아졌는지. 세상에. 불로유를 계속 먹으니까. 좋아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누라가, 당신 왜 얼굴이 그렇게 좋아졌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실토하겠지? 실토하겠지? 그 다음 당신도 좀 먹어. 저 애도 좀 줘. 어머니도 좀 갖다 줘. 장모도 좀 갖다 줘.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이것이 신인이 나타나는데 일가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것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어. 근데 이건 세계적인 흐름이야. 흐름.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이 지금 판을 치고 다녀. 알겠죠? 그래서 신인이 나타나는 거는 이 역사 이후의 역사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 누가 이 생각을 했겠나? 이건 누가 이걸 발휘했는지 몰라도 이게 미국이나 전 세계의 이 추세가 이미 진행되고 우리나라도 이걸 따라가 해버렸어. 맞죠? 그러니까 이런 법률이 통과한다는 것은 이미 신인이 올 때가 돼가지고 와 있다는 거야. 알겠죠? 내가 전번에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은
백공 갈 때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괜찮지만 인간들은 항상 자유와 민주주의가 있다고 그랬죠?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민주주의가 있어도 이 여기가 타이타닉호죠? 여기가 무슨 배가 있어요? 카파시아호가 있죠? 요 배가 두 배가 세트야. 타이타닉이 가면 카파시아가 따라가야 돼. 항상 같이 다녀. 같이 다니면서 한 100m, 200m 두고 따라다녀. 그러다 저 배가 침몰하면 싹 구해버려. 왜냐, 그 워낙 돈 많은 사람들이 탄 배라 그 큰 배가 침몰하면 안 되니까 따라다니는 거야. 근데 그날 침몰하는 날도 요 배가 옆에 있었어. 근데 이 배에 있는 직원들이 무전기 꺼놨고 잠을 자고 있었어. 사람 다 죽고 나서 깨어났어. 얼마나 기가 막혀. 100m 안에 서로 옆에 배를 대고 있는데 배 안에 선장실에 무전기 끄고 지침 상태에 들어간 거야. 기가 막혀 안 막혀. 그러니까 타이타닉호 선장이 야, 너 배를 왜 그래 멀리 대냐? 좀 가까이 한 30m까지 따라와라 그러니까 어머 거기는 암초가 있는 데인데 거기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이러는 거야. 우리 배는 거기 못 들어가겠어요. 아, 야 타이타닉호는 와도 괜찮아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교만하지. 자기 배가 커다 이거야. 그게 무슨 암초를 겁을 내냐? 가까이 와. 아, 우리는 못 들어가요. 이게 마지막 무전이야. 서로 가까이 보이는 데인데 저는 여기 있을게요. 그게 조금 떨어져 있는 거야. 가까이 오라는데 가까이 안 가는 거야. 암초 때문에. 그게 맞는 말이지. 빙하가 떠다니는 데야 거기가. 근데 타이타닉호 선장은 이 정신이 나갔지. 거기를 사람들한테 그 빙하를 보여주느라고 가까이 간 거야. 그게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모험을 한 거야. 그런데 저 사람은 나는 모험 못해요. 이 배보다 이 배가 작아.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그 위험해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 그런데 그 배는 저기 있는데 이 배는 가라앉고 있는데 쟤는 모르고 있어. 아, 배가 이렇게 부딪혀서 가라앉는 거 이렇게 가라앉는 게 쟤가 보이는 배가 또 있겠지. 이러고 쟤들은 그 안에서 코골로 자고 있어요. 무전기를 밤 12시 넘으니까 무전기를 끄고 자는 거야. 그게 실수야. 알겠죠? 그러니까 타이타닉 호를 지키는 호가 보좌하는 호가 카파시아 호야. 그런데 저 카파시아 호가 자는 바람에 이 2,000명이 죽은 거야. 그 2,000명 죽는 동안에 잠 잘 잤지. 카사페아 호에는 선원이 외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 유사시에 이 사람들이 몽땅 얼마 타야 되는 거야. 얘는 호화판이지만 사람만 실으려면 이 집에 다 들어가. 그래서 항상 따라다녀. 태평양 바다를 갈 때 얘가 따라다. 그렇게 안전한 배야. 그렇게 안전한 배인데 선장이 잠들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죽은 거야. 그럼 그 죽은 사람들이 유럽의 영국의 최고 부자, 최고 가문, 거기에 딸, 손녀, 손자 이런 것들이 많이 죽었어. 어른은 살고 애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여자와 기부인들과 여자와 어린애가 다 죽은 거야. 그 바닷물이 영하거든. 그 바닷물에 들어앉아가지고 이래가 다 죽어갔어. 왜? 남자들은 좀 버틴 남자들은 나중에 구조가 되고 여자나 어린애는 그 추위를 못 견뎌서 바닷물 속에서 다 죽었어. 그래 이게 얼마나 영국에 충격을 줬겠어? 이 재판, 이 사람, 이 가사피오 선장하고 이 선장이 둘 다 재판 받은 이 사람이 벌을 더 많이 받았어. 알겠죠? 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나 안 깨어 있어야 되나? 깨어 있어야 되겠죠? 네. 이 사람이 보초를 잘못 선 거야. 얘가 뭐라고 하냐면 아 거기 빙하가 있는 지역이라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 놓고 어머 저 배가 언제 침몰하나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야. 집으로 그건 위험한데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타이타닉호가 위험할 텐데 하고 야 너거 인마 교대해가지고 저거 지켜 무전 털어놔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니까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너거 그거 잘 들어갔다 어 잘해봐라 이러고 저거는 잠자는 거야. 알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맡겨놓고 있어.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신인이 나타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니 성소수자 그 모든 이런 게 통과되는데 기독교들은 이거 없애려고 난리지? 그렇잖아. 기독교의 운명이 이미 이걸 못 없애면 끝장난다. 예, 그렇지만 이게 쉽게 없어지지가 않는 거야. 전 세계가 이걸 통과시키고 있어. 세계가 이제 타이타닉호로 가고 있지? 신인은 카파시아호가 와있지? 그래 안 그래? 나는 잠자야 되겠나? 나는 안 자요. 깨어있어요. 타이타닉 시대는 갔어. 왜? 이것들 때문에 가는 거예요. 타이타닉은 가는 거예요. 카파시아호가 나타난 거야. 와있어 안 와있어? 알겠죠? 여러분의 백궁 데려가는 배가 와 있는 거야. 좋아 안 좋아? 카파시아 우리 백궁 가는 카파시아 탈래 안 탈래? 안 타고 그냥 안티하는 게 나을까? 그거는 잠시 행복이야. 잠시 쾌감을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후유증이 상상을 불허해. 영원토록 그걸 깨닫게 돼. 알았지? 야, 한 번 잘못 선택이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네. 알겠죠? 이거 봐, 한 번 선택 잘못하니까. 카파시아 호를 신인이 여러분을 이제 데리러 왔지? 네. 근데 얼마만 데리러 와? 천만 저 알갱이만 데리러 온 거야. 나머지 데리러 오질 않았어. 알았죠? 네. 그래서 내가 사람 구하러 돌아다녀야 되나? 하늘 위에 앉아있으면 다 와. 그래서 뭐 보고 와? 초청장을 보내는데 다른 알곡이 볼 때는 그게 초청장이야. 그런데 알곡이 아닌 죽쟁이 볼 때는 미친놈이야 이거. 그래 안 그래? 알갱이가 딱 볼 때는 어머 이기는 데가 있었나? 이게 빛이네. 그게 광명으로 보여. 그런데 죽쟁이가 볼 때는 미친놈 미친놈 별짓 다 하고 있네 이런 거야. 지가 뭔데 백공을 데려가? 지가 뭔데 우유가 안 썩어? 한번 그래보지. 그래 안 그래? 그 말 하는 것까지 백공에서 보고 있어. 걔 우유에다 이름 쓰면 팍 썩어버려. 여러분 그거 봤지? 안티가 우유를 만들면 썩는다는 것만 봐도 백공이 있다는 거 알겠지? 알겠죠? 우유가 안 썩는다. 내 이름 썼을 때 세계에서 우유가 안 썩는 이름이 내 이름 말고 있을까 없을까? 없죠? 네. 그럼 내가 누군지 알겠지? 네. 내 이름을 알릴 필요가 있나? 없습니다. 이런 게 나타나는 징조가 좀 수상하죠? 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이런 게 나오는 게 조금 수상하죠? 네. 때가 오고 있는 거야. 알았죠? 날짜가 저게 언제라고? 2020년 9월, 그러니까 2021년에 통과된 거죠.